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빅테크가 아닌 딥테크, 깊을 딥자입니다. 주목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책 제목은요. 앞으로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는 책이고요. 유노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유노북스는 이책 외에도 스마트 워크 바이블, 스타트업, 아이템 발굴부터 투자 유치까지 미래를 앞서가는 7지까지 통찰 등 미래와 경제 관련된 책을 내는 출판사죠. 예. 그리고 송숙희 씨가 내는 성인용 글쓰기 책도 유노북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정의를 하자면 새로운 분은 반드시 새로운 기술에서 올 것이란 확신을 주는 책. 예, 새로운 부는 반드시 그렇죠. 기술에서. 그래서 부를 그렇죠. 미래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요. 과거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반드시 새로운 기술에서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가 굉장히 젊죠. 에릭 레드먼드라는 작가인데요. 빅데이터와 비트코인까지 딥테크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던 21년 차. 되게 젊어 보이는 사람인데 베테랑 기술 전문가네요. 현재 나이키 글로벌 테크 혁신팀의 리더, 나이키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에자일 프로텍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전 분야에서 연구를 쌓은 교육자이자 기술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MIT 미디어 랩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경제 포럼, 그렇죠? 클라우스 슈밥이 회장으로 있는 여기서 강연을 했던 세계적인 작가고요. 에릭 레드먼드는 국내는 아마 처음 소개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거대 물결이 온다는 이 책은. 그래서 The Tech Improvements That Pushed AI into the Mainstream. 그래서 AI가 빠진 제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빅테크가 아닌 딥테크 7가지를 제가 먼저 뽑아봤는데 AI가 있고요.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표현되고 있지만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로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 메타버스예요, 그게. 그다음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리고 3D 프린팅, 양자 컴퓨팅 이렇게 7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시는 건 없죠? 다 알고 계신 것들이죠. 예. 근데 세부적으로는 다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그쵸? 예. 이 책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즈니스와 기술을 잘 어떤 그쵸? 조화를 시킨 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게 다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7가지 기술이 이미 나온 지꽤 됐잖아요. 3D 프린팅은 2007년, 2008년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얘기도 200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치? 양자 컴퓨팅 얘기도 그렇죠. 예. 구글에서 구현한 게 2019년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다 옛날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게 다 구현이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내 그중에서 뭐가 더 가능할지 뭐가 어디다 7개 중에 하나는 글쎄요. 7개 말고 다른 후보에서도 그렇죠. 예, 미래에 우리 캐시카우를 줄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7개 중에서 하나 적어도 하나를 고른다면 뭐가 좋을지 한번 뭐가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죠. 일단 책의 목차를 먼저 봅니다. 앞으로 10년 가장 혁명적인 부가 온다. 이거는 이제 마우로 기엔의 책에서도 그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스캇 갤러웨이 교수도 그렇고 다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쉽게 팬데믹이라는 변화가 그쵸 엄청나게 그쵸 부에 있어서 혁명적인 그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모와 속도의 경쟁이다. 이거 AI 얘기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건설된다. 이거는 이제 바로 메타버스 얘기죠. 예. 블록체인 경제가 고개를 든다. 이건 블록체인인 건다 아시겠고요. 전례 없는 기업들이 쏟아진다. 예. 이거는 사물인터넷. 그쵸?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차세대 모빌리티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차죠. 예. 전기차보다 훨씬 자율주행차가 시장이 큽니다. 그다음에 먼저 팔고 그다음에 만든다. 이게 뭐냐? 3D 프린팅 얘기입니다. 인류의 난제가 풀린다. 이게 양자 컴퓨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 올랐다라는 이제 결론, 재원이 이제
첫 번째 인공지능 얘기는요. 인공지능 혁명은 인간이 해왔던 인지적 작업과 육체적 작업을 계속해서 대체할 것이다라는 게 요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궁금증이 들죠. 인간이 할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인지적 작업이랑 이제 육체 작업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그저 전문직도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미래를 그쵸? 예, 이 미래가 어마어마한 미래. 제가 여기서 전망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체로만 900조 달러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예상되거든요. 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인데, 그쵸? 예, 사실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투자하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움직이냐 딱두 가지만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인공지능은 진짜 혁명 중에 혁명인데 제가 볼때 이런 미래가 과연 인간한테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즈니스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을 또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책인데 두 번째 키워드 메타버스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대중의 판타지를 현실로 앞당긴다. AR, VR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이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아시스라는 이제 RPG 아죠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상현실이랑 쉽게 말하면 현실이 완전 융합이 돼서 메타버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대히트하기 전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세상이 그쵸? 이미 벌써 몇년 전부터 예언이 됐었단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계기가 그쵸? 저는 이제 누가 만약에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면 그쵸? 이런 비즈니스가 먼저 올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터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음모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게 메타버스가, 그렇죠? 판타지를 현실로 앞당기는 거죠.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현실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지는 인간들은, 그렇죠? 더 이상 일을, 그렇죠? 일해서 만족도, 그렇죠? 보람도 못 찾고, 그렇죠? 일자리를 뺏기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렇죠? 메타버스에 갇혀서, 그렇죠? 예, 거기서 판타지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게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또 굉장히 철학적인.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기술이 아닌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블랙체인은요, 여기 블록체인의 이제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얘기와 이더리움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 가격에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를 보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더리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플랫폼을 만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뭐 마신 막 맥주에 그렇죠? 눈금만큼만 예, 알아서 지불이 된다는 식으로 이제 결제 자체까지 혁명을 일으켜 올수 있는 그렇죠? 예, 대단한 기술이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예, 저자는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죠. 저는 사물인터넷이 뜬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데,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단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테마주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사물인터넷이, 그러니까 이 저자가 보기에는 전 세계 5천억 개의, 그쵸, 사물에, 그쵸,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기계에 인터넷이, 그쵸, 예,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 똑똑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몇개 정도가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세상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그쵸? 예. 그 사물인터넷 업체나 테마주들이 어떤 강세를 띨 텐데 주식에서는 거의 사물인터넷이 그쵸? 존재 자체가 그쵸? 예. 있긴 있는데요. 저 무의미 저 뭐랄까? 아직 좀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저는 기반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단 사물인터넷 기술. 제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이게 어마한 거죠. 교통체증 시간 싸움 유지비 그리고 교통사고를 동시에 줄여줄 기술이죠. 예. 이제 구글이 선두주자죠. 웨이모가. 그쵸? 예. 보니까 130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쵸?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메타버스와 연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기술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을 안 하면 자동차가 극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극장이 되거나, 그쵸? 예. 아니면 노래방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은 좀더 문화에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 문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렇죠? 예, 결국 문화가 돈을 벌게 해주는 세상이 될것 같아요. 결국 기술 얘기지만 결국 문화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부뼈, 장기, 각막까지 초기화되고 있는 바이오 프린팅, 3D 프린팅은요 정말
저도 3D 프린팅은 정말 이거 대단해 보였거든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뭐 분자 입자기 분자를 만들어내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예수님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쵸 만드는데, 그러기엔 한계가 있어요. 아직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제가 2015년, 16년에 그때 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요 3D 프린팅으로 학생들이랑 수업도 많이 해봤는데, 그때보다 속도가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최소한 1000배는 더 빨라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플라스틱이나 이런 소재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쵸. 쇠가 되려면 쇠네 그쵸 그쵸 쉽게 말하면 이제 제조업을 대체하려면 쇠까지 그쵸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단계는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특히 인류가 우주로 진출할 때 우주는 어떻게 진출하겠습니까? 우주에 그 많은 물품들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쵸 3D 프린터에다가 그쵸 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현재 생산하는 방식으로 그쵸 그걸 테라포밍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면에서 저도 주목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DDD라는 업체가 있지만 주가는 거의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올가노이드라는 그런 이 인공장비 업체도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근데 각광받을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 컴퓨터인데요. 구글이 2019년에 제가 이제 이그 기사를 이제 페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가 근데 모습은 공개되지 않고 칩만 공개됐던 거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1만 년에 걸린 문제를 20여 초 안에 풀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였는지는 공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의 원리는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양자와 그리고 얽힘, 양자의 얽힘, 그리고 중첩, 그리고 양자결 어긋남, 이래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 그리고 수학 얘기도 좀 나와서 이 일곱 번째 파트가 가장,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책까지 읽어보고 해서 했지만 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쵸? 예. 그렇죠.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도 정확히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1만 배, 1만 년일 2200초를 줄인다면 뭐, 그쵸. 예. 상식적으로, 그쵸. 뭐, 2의 60승이, 그쵸. 예. 0.1초 만에 이루어진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수백 년 걸릴 일을, 그쵸. 예. 지금 슈퍼컴퓨터가. 근데, 그런 속도로, 그쵸. 과연 그런 컴퓨터가 나오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좀, 그쵸? 예. 그러면 인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려면 항상 기술에는 철학이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쵸? 예.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기술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세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일곱 개가, 그쵸? 다, 그쵸? 뭉쳐서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메타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일곱 개의 기술 하나 뭉쳐진다.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돈이 비트코인이고요. 그쵸? 메타버스가 연결되려면 모든, 그쵸? 기계가 다 하나로, 그쵸? 사물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니까. 그쵸? 메타버스를 하려면 인간의 몸이, 그쵸? 메타버스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자, 어, 자유, 그, 저, 3D 프린팅 통피라고. 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중에서 정말 하나를 고르려면 메타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저자의 얘기에 그쵸 공감을 합니다. 그쵸? 예, 이 모두가 세계를 바꾸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세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게 되고요. 세계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미래와 미래를 바꿀 기술이 분명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알아야 함을. 그쵸?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그쵸?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2009년 10,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2011년에 거래를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한 건 2017년부터지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술 중에서, 그쵸? 있어요. 이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저자의 에필로그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얘기인데요.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 누가 한 말을 인용한 건데 이겁니다. 미래는 이미 이곳에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도 그래서 저자의 이 책의 목적은 딥테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거대해 보이던 장벽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추는 것이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목적에 성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딥테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언젠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마법이 진짜로 존재하나요? 우리의 대답은 간단하다. 물론이죠. 예, 이 얘기는 아서 클라크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SF 작가.
SF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그쵸? 기술과, 그쵸? 판타지는 구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미래에, 그쵸? 예, 돈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런 책을 열심히 보면서, 그쵸? 자꾸 미래 적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 준비력이라 할까? 어떤 미래 대응력을 키우시는 게, 그쵸? 미래 예측력도 같이 키우시는 게, 예측할 수는 없다. 예측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쵸? 예, 그런 길이, 지름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